지난달 27일 새벽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건물 밖에서 환자 보호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보호자는 구급대원과 같은 소방서에 소속된 선배 구조대원이었습니다. 당시 비번이었던 구조대원은 거리에 함께 있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과 구급활동이 완료된 뒤 출동한 후배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구조대원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가 위독한 상태였던 데다 조치가 지연된다고 조바심을 느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번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구급대원분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고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. 관할 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구조대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 또 인사 지침에 따라 해당 구조대원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주치자 등 민간인의 구급대원 폭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구조대원이 동료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.